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 볼 거예요, 본인? 아니, 우리 예비 신랑과 어머님께서 뭐 사주를 봤다고 하는데 막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사주가 너무 안 좋다고. 아, 궁합 보러 왔어? 자, 이름. 결혼이 많이 늦었네. 안 간 친구들도 아직 많아가지고. 직장인이에요, 신랑은? 네. 신랑도 많이 힘들 텐데. 요새 체력이 힘들어요. 결혼 궁합으로 보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 좀 시끄러울 것 같아. 올해는 또 삼재가 들어서. 누가요? 본인이. 아, 제가요? 그리고 신랑도 오늘 생일달에 삼재가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자꾸 깨질고 결혼하기 전부터 12수가 들어와야 되고 뭐가 되네 안 되네 자꾸 말썽이 깨지는 게 들어오는데 네. 내가 봤을 때는 둘로 봤을 때는 궁합으로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않아. 좀 시끄러울 뿐이지. 말이 많을 뿐이지. 궁합으로 봤을 때는 서로 간에 자네가 없는 거를 우리 대주가 가졌고 본인 성격이 되게 급해요. 까칠해요. 급해요. 급한 거는 맞아요. 엄청 급해. 근데 이 사람은 약간 느긋해. 그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아들처럼 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또 이 사람이 애교가 많아. 그래서 그거를 같이 융화를 조금 잘 하면 내가 봤을 땐 나쁘지는 않는데 시부모가 반대를 하게 되면 조금 소란은 좀 있겠어. 그거는 내년에 나가는 삼재잖아. 나가는 삼재에 결혼을 한다고 하니 다행 중 다행인데. 해도 돼요? 근데 결혼을 하더라도 초봄에 상반기에는 하면 안 돼. 하반기 쪽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우리 원시 대주도 조금 부모와 이 갈등을 조금 막을 수가 있고 아들이 하나니까 이탈 저탈 잡는 것 같고 또 본인이 뭔가가 시부모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 안 만들면 안 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시부모가 어디 가서 이런 거 봤어? 봤는데 뭐 둘 중 한 명 뭐 죽을 수도 있다 막 그런 얘기 하시니까 무당이? 무당이 죽을 수 있대. 그 시어머니 말씀 아니야? 억지 부리는 거 아니야? 어디서 들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글쎄 무당이 그렇게 정을 봤다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본인이 신랑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서로 나쁘지 않는데 아주 좋아하는데 잘 맞죠? 이 나이 어디 가서 또 만나겠어요? 뭐 나이가 결혼해야 되는데 아니 본인이 승부욕이 되게 강해. 근데 되게 지쳤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성깔이 있거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일찍 결혼했으면 못 살았을 거야. 근데 지금 나이가 그래도 30은 어떻게 보면 노처녀야. 그러니까 이제 결혼 근데 그 인물에 본인도 되게 까칠해요. 내 성격이 있는 사주야. 눈에도 광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얘는 예술 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언니가 작년, 재작년부터 2년 전부터 좀 일이 안 돼. 꼬여. 기력이 없고 너무 무기력하고 에너지가 다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어. 남자하고. 지금 혼인도 언제서부터 본인이 혼인문이 열렸냐? 32부터 혼인문이 열렸어. 근데 이때를 놓치면 본인 50 가서 결혼해야 돼. 어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인 2년짜는 2년짜야. 근데 지금 시부모가 반대를 하고 죽는다 어쩐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본인이 찝찝해서 그러는데 때림칙해요. 그러면 안 할 거야 결혼? 근데 이 사람밖에 없는데. 그래, 그러면 그냥 돌진하는 거지. 시부모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그 무당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는 시어머니 말이잖아. 자네가 가서 본 거 아니잖아. 자네가 오늘 나한테 온 게 왜 왔어? 확인하려고 온 거잖아. 네. 근데 나는 이 정도라면 그냥 아주 찰떡궁합은 아니지만 찰떡궁합도요 마치고 살아야 돼. 서로 간에 부부가 존중을 안 해주면 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싸우자 이년아 저년아 하면서 살아야 돼. 맨날 좋아서 어떻게 사냐 평생은.
어? 방귀 뀌고 똥 싸고. 어? 그러는데 이쁜 거는 3개월이야. 잘생긴 거는 멋있는 거는 3개월이야. 마음 착한 거 평생이야. 네가 이해를 해줘야지. 어? 근데 본인이 이 남자 내가 봤을 때는 원시 대주가 잘 따라올 것 같아. 어? 잘 따라올 것 같고 좀 모자란 것도 있겠지. 그럼 모자르면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그거를 모자른 거를 커버를 해야지. 남자가 어디서 나왔어? 남자요? 응. 그냥 시부모님이 나와주셨죠. 아, 네 시부모님이 나왔지. 여자 어디서 나왔어? 여자 아래에서 나왔어. 지네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자가 위대한 거야. 네가 위대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너보다 나은 면도 있겠지. 또 네가 이 사람보다 나은 면이 있겠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추지 않으면 살다가 평생 나만 바라본다는 거 그건 착각이야. 우리 장씨 언니를 가다가 속도 새길 것이고 거짓말도 짝짝 할 것이고 허접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내려고 만나는 거지. 이 사람이 이 사람 돈 많어? 이 사람이 맨날 나 뭐 백화점 가서 무슨 뭐 나 뭐 좋은 옷, 좋은 밥, 좋은 백만 사준다는 보장 어떻게? 같이 읽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 자신이 없으면 결혼하지 말아야 돼. 근데 그 자신이 있다라면 이 사람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갖고 본인이 의심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사주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응? 궁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궁합이 달라? 무당이 보는 게 다르겠지. 자기 기준치에서 점사는 똑같은 건데 그거를 팩트를 양념으로 어떻게 쳐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건데 자네 지금 나한테 점보러 오는 게 뭐야?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온 건 아니잖아. 하고 싶어서 왔죠. 근데 하고 싶은데 지금 본인이 찝찝한 거잖아. 그런 말 들어서 버려. 뭘 어떻게 풀어줘? 좋은 쪽으로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또 마음이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갈대와 순종이 되면 안 돼. 초심을 잃으면 이 남자라고 본인이 이 정도면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을 내렸으면 뭐 솥단지 응? 개가 굴어도 같이 힘들어도 가야 되는 거야. 살다 보면 굴곡이 슬럼프가 많아요. 그쵸? 그 슬럼프를 이겨내는 게 당신 목이고 남편의 목이야.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박살 나야 돼. 그렇잖아. 사람도 죽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무당이 시어머니한테 얘기한 거는 글쎄 뭐 시어머니가 뭐 얘기할 수도 있고 죽이 아까워서 아니면 외아들이니까 당신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괜히 올해는 미움도 받아야 되고 본인이 조건이 뭔가가 안 맞으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아 궁합이 좀 힘들어요 말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거는 그건 자작극 아니겠니? 나는 조금 그렇게 생각해. 평소에 시어머니하고 좀 유대관계가 좋아? 근데 친하진 않죠. 아 친하진 않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시어머니한테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밉상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달려야 될지. 그게 너의 문제점이야. 아니 시어머니한테 뭘 어떻게 다 그냥 네가 다가가. 다가가면 되잖아. 그 정도는 못해. 그냥 다가가서 어머니 뭐 먹고 싶으세요? 뭐 제가 뭐 사드릴까요? 아니면 뭐 집에 놀러가서 네 남자친구네 집에 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뭐 빵조가리라도 옛날 노인네들 뭐 좋아해? 뭐 삼배가자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럼 백화점 가서 조그만 거 그 돈 몇 푼 안 가잖아. 그런 거 사다가 들이대면서 한 번 봐, 두 번 봐, 세 번 봐 그러면 너한테 넘어오지. 네가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면서 그러니까 뭐 중리 사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올해는 구설을 조금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부모자 결혼할래니까 말썽있어. 너희 집에서는 이 원시 대주를 조금 좋아해? 좋아하지? 네,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 자네가 까칠한 게 있어서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시어머니가 좀 자작극을 무당을 소리를 한 것 같아. 무당이 정말 죽어. 뭐해? 이렇게 궁합을 본다라는 거는 그 무당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나도 궁합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해요. 거짓. 조금 이 부분이 뭔가가 뭐 있으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조금 해결을 하라고 하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 그냥 무에 무털해. 이 원시대주가 막 근데 두 내우가 뭐가 충돌 마찰이 있는 건 아니야. 그냥 결혼을 잘하면 되는데 단지 자네가 조금 기는 강해. 그리고 조금 극성 맞아. 나쁘게 표현하면. 근데
까칠한 거지. 그러니까 이해 폭을 조금 넓고 어찌됐든 그 집 며느리로 가면 복종은 좀 해야 돼. 그 집 가문을 따라야 되니까 동방지국 예의국가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편을 슬슬 만들어. 만들어서 그런 여우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건 좋은 여우야. 근데 그게 안 된다라면은 이 시어머니 자도 조금 강하게 들어온다. 응, 그치. 시어머니가 보통이 아니지. 그러니까 충돌이 들어온 거니까 그것만 좀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결혼해도. 날짜는 10월 중에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에? 네. 날짜는 아직 뽑지는 않았죠.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아버지 살아계시죠? 그 두 내우꺼, 여기 동기간 뭐 있으면 동기간꺼, 본인네, 어머니, 아버지꺼, 이렇게 다 가져올까요? 가져와서 이제 태기를 좀 좋은 날을 좀 이제 해서 본인네 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아, 그죠. 양가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상견례는 했어? 네. 했어? 네. 자주 찾아봬요. 아, 여우같이 못해가지고. 자주 찾아보고. 그 사람은 집에, 남자네 집에 쪽에 자주 들여다봐. 안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한테 미움을 받지. 어려워요. 어려워도 해야지. 본인이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궁합이 나쁘지 않다니까. 내가 봤을 때는 궁합 괜찮아요. 아주 뭐 좋은 궁합이다, 찰떡궁합이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내가 봤을 때는 60점, 70점은 돼. 맞히면서 사는 거야. 이 세상에 맞히지 않으면 안 돼. 자식하고 부모하고도 서로 간에 줄다리기를 하는데, 본인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냥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 알았지? 나는 괜찮아. 또 궁금한 거 있어? 여기까지 한다. 네. 조심히 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